무진 사건이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. 사실 여러 번 자살 기도를 했어요. 숨도 쉴 수가 없었어요.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그렇게 우리 두 애들을. 이제 괜찮아요. 저 이제 잘 지내요. 그분 때문이에요. 그분이요? 저에게 살 의지를 주신 고마운 분. 그래. 애한테 악담한 건 내가 잘못한 거니까 이것만 딱 사과하자. 아니, 여기 주민도 아니면서 어? 여기다 개를 묶어놔서. 죄송해요. 집에 혼자 두고 오기가 좀 그래가지고. 아니, 우리 복실이가 원래는 순한데. 아, 참. 아, 당장 데리고 나가세요. 우리 베이비가 경기 일을 켰잖아요. 되게 절루 개 때문에. 아니, 절루 개라뇨. 말이 너무 심하시네. 뭐요? 아니, 이명한 똥 찬 줄 알았더니 귀에도 똥이 찬. 어. 이런 데서 뵙네요. 아니, 그때 다음 날에 바로 찾아갔었는데 이사를 가셨더라고요. 아, 사정이 좀 생겼어. 아, 참. 당장 데리고 나가라고 하세요. 아니, 저 사람이. 아휴. 아이고, 잘 있었어. 얼른 데리고 나가세요. 네? 아니, 저분 입주자 부대표라 저 찍히면 곤란해요. 아, 죄송해요. 어떻게 애기 엄마 금방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30분만 여기. 아, 예? 30분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되니까 얼른 데리고 가세요. 아, 그럼 제가 30분 동안 복실이랑 산책하고 있을게요. 복실아, 언니랑 산책하자. 고마워요, 작가님. 그럼 부탁 좀 할게요. 애 엄마 금방 온다고 연락 왔으니까. 네, 걱정하지 마세요. 고마워요. 아, 아저씨. 이거 그 805호 돌아오면 좀 전해주시겠어요? 805호요? 네, 네. 이리 와, 가자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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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. 복실아. 어, 괜찮으세요? 아, 네. 아, 복실아 괜찮아, 괜찮아. 병원으로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아니요. 괜찮아요. 우리 복실이 산책 잘했어? 네? 고마워요. 아, 아니에요. 저도 복실이 때문에 오랜만에 산책하고 너무 좋았어요. 그럼 가보겠습니다. 저기 우리 집 가서 저녁 먹고 가요. 어, 아니에요. 괜찮아요. 바로 요 앞이에요. 어차피 집에 가면 나 혼자 먹는데 괜찮으면 같이 먹어요. 아이고, 이뻐. 맞는 것 같은데, 그 강아지. 밥 다 됐어요. 얼른 와요. 아, 네. 와. 혼자라서 차리 별로 없네요. 어, 아니에요. 저 이렇게 누가 차려주는 집밥 되게 오랜만이거든요. 그때 아드님이 복실이 어느 다리에서 주워왔다고 하셨잖아요. 혹시 거기가 어디예요? 아, 안신동 다리요. 오래전에 잠깐 안신동에 살았거든요. 어, 그럼 혹시 그때 그 동네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던 때 아니에요? 맞아요. 그 강덕수 사건. 근데 그건 어떻게... 그럼 저 아이가 그 아드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? 아, 그게... 먼저 갔어요, 사고로.
오늘 신세 많이 졌어요. 너무 고마워요. 아, 아니요. 저야말로 잘 먹었습니다. 그래요. 조심해서 가요. 네, 가보겠습니다. 아저씨, 그때 사고 있었을 때요. 아저씨가 저 발견해서 병원까지 업고 뛴 거 아니었어요? 아니, 내가 업고 뛰긴 했는데 발견한 건 아니고 신고받고 갔어. 네, 안신동 파출소입니다. 여기 안신동 다리 밑에. 학생, 누가 다쳤어? 빨리 좀 와주세요. 빨리요. 괜찮아? 넌 괜찮아? 이제 애가 많이 다쳤어요. 이쪽 오세요. 반수건 준비하고 원마력 준비하세요. 외과도 코레. 네. 할머니랑 그 교복 들고 학교까지 찾아갔는데 아무도 자기라고 나서지 않더라고. 그래서 못 찾았지 뭐. 근데 갑자기 왜 그 얘기는? 저 그 학생 엄마 만났어요. 아주 우연히. 아 진짜? 야 인연이다 인연. 근데 죽었대요 그 사람. 여보세요? 찾았어요. 그 대포차 67-6264. 알았어. 미안해. 먼저 갈게. 신원 파악됐어? 신분증과 핸드폰을 소지하지 않아 지문 채취했습니다. 파악되면 연락 줘. 블랙박스를 떼냈다. 자살한 게 아니라 자살 당한 거야. 신용사, 나 이제 번호 하나 보낼 테니까 확인 좀 해줘. 기지국도. 자기 차도 아닌데 대포차에다가 이런 사적인 물건을 걸어놔? 저장 장치가 두 개다. 똑똑한 친구네.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놨어? 작가님이 그 아이라고요? 네. 경찰서 가서 확인하고 오는 길이에요. 죽어가는 저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직접 업고 뛰셨대요. 아주머니 아드님이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. 그랬군요. 우리 아이가 나한테 전혀 얘기를 안 해서 상상도 못했어요. 감사합니다. 진작 찾아뵙고 인사드렸었어야 됐는데.
감사하다는 말을 직접 뵙고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인데, 그렇게 착한 아이인데. 그새 사진을 왜 치웠지? 그때도 아들 사진을 치운 것 같은데 왜 치웠지?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. 분명히 이 근처였는데. 이제 괜찮아요. 잘 지내고 있어요. 밥도 잘 먹고. 그분 때문이에요. 그분이요? 저에게 살 의지를 주신 고마운 분. 성요한 선생님입니다. 성유언니, 나 생명의 은인이라고? 생명의 은인이 다친 강아지를 데려다 키우는 사람이 우리 할머니를 그렇게. 아니, 그래 사이코패스니까 연기한 걸 수도 있지. 착한 척, 착한 척 연기한 걸 거야. 좀 와서 빨리. 그만. 갑자고 하고 버텨. 네가 죽으면 슬퍼할 네 가족을 생각해. 엄마, 아빠. 아유, 할머니. 아니야. 그거 연기가 아니었어. 분명히 진심이었는데. 아니, 사이코패스가 그런다고? 말이 안 되잖아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니야,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명백한 증거가 있잖아. 성묘하는 오빠를 죽이려고 했어. 망치로 분명히 머리를 내려쳤는데. 성유환이 아니면 누가 우리 할머니를 그렇게 만든 거지?